네, 이런 느낌입니다. 음. 자, 일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지. 음. 음, 저는 통장 봐요. 통장을 본다. <laughs> 일하기 싫을 때 잔고를 보면서 네, 잔고를 보는 게 좋다. 통장을 보고 뿌듯하고 따뜻한가요? 아니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? 빨리 채워야겠다 이런 느낌인가요? 저는 빈 통장 말고 모아놓은 뭐 통장을 봅니다. 음. 네. 좀만 더 이러면서. 좀만 더? 네. 좀만 더 좀만 하면 좀만 더? 내가 강남에 집 산다. 아그 정도는 아닌데 예. 좀만 더 화이팅 막 이러면서. 금융치료. 네, 네 맞아요. 네. <laughs> 요 통장을 보면 섬뜩해서 잠이 깬다라고 하십니다 그치 그 금융 충격 요법만큼 더한 게 있나? 맞아요. 생각이 듭니다. 자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 한번 볼까요? 음 김신범님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동네나 한 바퀴 돌고 오면 좋다.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. 음. 멍청하게 <laughs> 뭐 어떻게 앉아 계셨길래? 그러니까요. 입을 벌리고 앉아 계셨던 걸까요? <laughs> 어떻게? 네. 멍청하니 앉아 있지 말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라 이런 느낌. 네. 네. 엄만 다 알아요. 뼈 맞으셨네요. 네. 네. 멍하니 앉아 있는 느낌. <laughs> 배텐 보면서 그냥 멍하니 계신 분들도 있고요. 음. 네. 아무튼. 근데 좀 비가 오니까 또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힘들고. 음. 네. 자 다음은요. 성재영 박먹어 님이 군대 생각하는 게 좋다. 군생활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저절로 생긴다. 음. 그래요. 하지만 군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진 않습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군세, 군대 가면 은 남자들이 다 그러거든요. 와, 내가 진짜 나가면 진짜 인생 열심히 살 거다. 근데 똑같죠. 네. 진짜 <laughs>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<laughs>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까 이러는데 아, 요제 네. 동생도 네. 그렇게 확 변하더라고. 요 네. 그냥 제대한 날, 그좀한 일주일은 가겠지했는데 아니요. <laughs> 성재영밥먹은님 제가 보기엔 미필입니다. 미미필이에요모르입니다미필니다상니 아. 네. <laughs> 송호준님 이성 친구에게 야나 남자로 어떻게 생각해?라고 톡을 보내보는 게 좋다. 음. 반응이 좋다면 연애에서 좋고 반응이 나쁘다면 시원하게 욕한번 먹고 현실 즉시에서 돈이나 모으자라는 생각에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. 음. 음. 그렇군요. 본인을 이제 위기 상황에 몰아넣는 거죠. 네. 이런 건 있어요. 보낼 사람이 없는 대우라고 하신 분 있고 연락할 사람 자체가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반응이 좋으면 연애에서 좋고 이런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. 반응이 네. 나쁜 게 이제 100%인데 네. 욕 먹으면 사람이 이제 그왜 예전에 만화에도 일단 한대 맞고 시작하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음. 고등학교 나오는 만화 그런 것처럼 한대 맞고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네. 스스로에게 정신적 타격. 그걸 굳이 네. 차여서 차여서 느껴야 되는군요. 음. 아... 차여본 적이 없으시죠? 아니요, 저 많이 차여봤죠. 아, 사귀다가? 네. 어, 근데 뭐 이렇게 드리댔다가 사격이... 거절당한 적은 없죠? 아, 네, 선고백. 음. 네, 선고백. 적이... 아, 선고백. 선고백 자치를 해본 적이 없다? 네. 어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여기서 나미스춘향이야 이게 여기서 나왔죠, 미춘. 네. 재수없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. 네. 예전에는 재수없다고 하면서 다들 어, 인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재수없대요. 진이지 예, 그냥 찐으로? 재수없대요. 네. 전설의 별명이 여기서 생겼습니다. 네. 소개팅 불패, 연애 전패. 네, 그러네요. 그렇죠. 네. 어 여, 그러네요. 연애는 전패. 예. 네. 어. 전패라면 차인 걸로 기준을 얘기한다면, 음. 음. 아다 차였어요? 다 차인 것 같네요. 네. 내가 찬적한 번도 없다? 사귀다가? 기억나는 걸로는 그러요 그래요. 그래요. <laughs> 기억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기억이 나는 걸로는 그러네요. 네.